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차성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펀맨에서 발견한 목회자 이야기 2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지난번 이야기 많이 공감하셨나요? 너무 억지스럽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저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1부 요약 간단하게 해볼까요? 아마 이한 컷으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이타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되고 싶었던 히어로와는 다른 것 같아.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이제 지난번에 보았던 A급 친구가 신임 밟기를 하려고 왔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어떤 싹을 자르려고 누가 와서 덤벼들었죠. 그래서 그 친구를 물리치고 나서 굉장히 허탈해하는 거죠. 야, 이게 진짜 히어로 맞아? 이런 느낌으로. 사실 되게 적합한 이미지였는데 지난번에 넣는 거 깜빡해가지고 오늘 넣어봤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왔더니 막상 이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본질적이지 못한 게 많이 있는 걸 발견한 거죠. 막그 안에서 목회자들끼리 계급을 나누고 그거에 따라서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기도 하고 떠받들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목회자가 맞나? 자,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친구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데스 게틀링이라는 친구예요. 데스 게틀링. A급. 의 히어로입니다. A급 몇인지 기억 안 나는데 좀 상당히 높았던 히어로로 기억을 해요. A급 7위 정도?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히어로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응했다라기보다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몰입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자꾸 S급하고 비교를 당하니까 승질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꽤 싸움을 좀 하는데 S급 히어로들은 우리랑 막 다른 특별 대접을 하는 거지. 아, 근데 솔직히 A급에도 S급 같은 사람이 있다, 정말. 그래서 자기 어떤 가치를 증명해 보겠다고 굉장히 강한 상대를 만났는데 일부러 S급을 안 부르고 A급만 부릅니다. 자, 우리의 강한 가치를 증명하자. 그래가지고 뒤지게 쳐맞죠. 네, 결국 지는데 이 히어로를 등급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하다라고 보는 듯 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그 등급을 긍정하는 사람이죠. 아, 나 S급, 나 A급, 나 낮게 평가받았어. 나도 S급에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완전 그 시스템 안에 적응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서 야망을 품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죠. 충분히 강한 사람도 맞고 대신에 좀더 본질적인 곳에 더 눈을 떴더라면 이 힘을 가지고 아 그래 S급 A급 뭐가 중요해? 난이 앞에 있는 괴물을 물리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괴물 봤더니 나보다 좀 강해. 아 그러면 S급 도움을 받아야겠구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질적인 생각을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냈을 텐데 오히려 여기에 너무 몰입해 버려 가지고 나중에는 본질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냐면은, 그러니까 되게 그 충성된 목회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일도 잘해요. 예를 들면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은, 네, 김 목사, 그 이번에 누구 오신다거든? 알아서 그 의전 좀 준비해. 네, 문서와 하고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그 윗사람 말 따르는 건 엄청 잘해요. 그 능력이 좋아서 진짜로 능력이 좋아서 뭐 PPT도 잘 만들고 뭐도 좋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취지냐면은 그이 데스 게틀린처럼 그 시스템에 완벽히 몰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큰 교회 목회자가 되고 싶어. 아 사실 나도 잘하는데 나 이렇게 그막 계속 부교역자 생활이나 하고 아니면 작은 교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난 정말 큰 교회 목회자가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일에 눈에 불을 켜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인지도 높이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유명한 사람과의 인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되게 좀 이렇게 이름 있는 목회자분들의 어떤 비위를 맞추는데 엄청 집중한다든가 그런 분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좀 안타까워요. 그냥 그 능력을 가지고 그냥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셨으면 어땠을까. 뭐 진짜 PPT 만들고 그런 거잘 하시니까 이걸 가지고 굳이 위에 부어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회심하고 그런 데 집중하고 거기에 시간을 쏟고 그리고 만약에 위에서 시키는 지시가 본질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좀 능력껏 거부할 줄도 알고 때로는 그걸 오히려 좀 소홀하게 밀어둘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완전 윗사람이 시켜. 이건 법이야. 왜? 그랬을 때 콩고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스게틀링이 S급을 막 갈망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어떤 어르신들 눈에 들어가지고 좋은 교회 좀 그럴듯해 보이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정말 현혼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그 다음에 데스게틀링과 또 비슷하게 좀 뭐랄까 안 좋은 사례에 해당하는 히어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후부키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후부키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B급 1위에요. B급 1위인데 이 친구 특징이 뭐냐면은 패거리를 형성합니다. 어떤 패거리를 형성하냐? 그래서 그 B급 히어로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보다 이제 낮은 등수겠죠? 이 히어로들을 모아서 하나의 패거리를 구성한 다음에 야, 내가 너네 끌어올려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그 다음에 자기 제안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막 괴롭혀가지고 더못 올라가게 만들어버리고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파벌을 만드는 그런 친구입니다. 사이타마에게 와서 제안을 하죠. 그 사이타마가 이때 당시 막 B급으로 올라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B급 올라왔으니까 체크를 하는 거죠. 얘 한번 나랑 같이 하자고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교회 안에서 보이죠. 흔히 이제 교회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안에도 라인 탄다라는 말이 존재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조금 있으면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그럼 그 밑에 부목사님 A, B, C, D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대충 이네분 중에 한 분이 담임 목사가 될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러면은 그 밑에 더 밑에 있는 이제 뭐랄까 이제 교육 목사들, 그러니까 이제 교육 목사님들은 이네분 중에 한 분을 골라서 줄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예를 들면 내가 A 목사님을 졸졸 쫓아다녔는데 이분이 담임 목사가 됐어. 그럼 아무래도 그 다음에 나한테 아 말하면서도 민망해 죽겠다. 아무튼 콩고물이 떨어지겠죠. 그런 라인 타고 또 이제 그런 위에 있는 목사님들은 좀잘 나가는 그런 젊은 뭐랄까 미래 유망주 친구가 자기를 막 따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런 이제 명예를 느끼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그 친구는 내가 키운 친구야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파벌 그 친구가 얼마나 본질에 집중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이것보다도 내 라인인지 좀 나랑 친한지 이런 거에 집중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진짜 좀 허탈할 때가 많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사이타마가 난 너랑 같이 안 해라고 하니까 후부키가 갑자기 이제 사이타마를 공격하는 거죠. 사이타마가 당연히 받아칩니다. 너무 가볍게. 근데 받아치면서 후부키한테 아주 따끔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히어로란 무엇인가? 아까 사이타마가 갖고 있는 사이타마의 히어로론을 설파를 하죠. 히어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너는 히어로를 잘 모르는군. 세상에는 터무니없이 강하고 나쁜 녀석들이 넘쳐나. 그 녀석들에게 맞서는 게 히어로다. 설령 혼자서라도 말이야. 자신보다 약한 부하를 끌어모아서 강해진 걸로 착각하는 네 녀석한테는 이 히어로라는 게 무리다. 파벌? 신입사냥? 랭킹? 그딴 거 상관없잖아. 히어로를 얕보지 마라. 하찮은 녀석.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는데 진짜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목회자들한테 되게 일갈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 목회자 버전으로 다시 한번 말을 해볼게요. 너는 목사를 잘 모르는군. 세상에는 예수가 필요하고 악한 사람들이 넘쳐나.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목사다. 설령 혼자서라도 말이야. 자기 아래 후배들을 끌어모아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역이라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너에게는 이 목사란 자리가 무리다. 학교? 교단? 아니면 교회 크기? 그딴 거 상관없잖아. 목사를 얕보지 마라. 하찮은 녀석. 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제 후부키가 이제 사이타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나서 이제 뭐 자기 인생 썰을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왜 그렇게 1위에 집착을 했냐면, 아, 참고로 이 사람이 후부키가 B급 1위예요. 아까 얘기했죠? B급 1위인데, 각급 1위가 되면은 그 다음 급으로 승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후부키가 승급을 한다면은 A급 최하위가 되겠죠? 근데 왜 B급 1위로 남아 있었냐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언니한테 눌려 살아서 1위라는 게 너무 간절했다. 그래서 일부러 A급 최하위로 넘어가지 않고 B급 1위에 남아 있고 내 자리를 위협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가 쳐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구절절한데, 그거는 히어로로서의 덕목이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목회자도 비슷한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큰 교회를 지향하세요? 아니면 왜 그렇게 어떤 명예에 집착하세요?라고 했을 때, 아, 사실은 정말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라면서 정말 나도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거한 번쯤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그런 자신감 없는 나를 극복해서 큰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었고,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 실제로 좀 봤습니다. 근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참 삶에 기구한 건 알겠는데, 그건 목회자로서 덕목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어떤 개인적 꿈, 야망을 채울 것 같으면 다른 일을 하면 좋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일단은 네, 저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 않게 정말로 조심할게요. 이 목회라는 일을 통해서 내 꿈과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삼지 않도록.